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혜입니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의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71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46명 더 늘어났습니다. 신천지, BTJ 열방센터에 이어 IEM이 선교회까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이 종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전 IEM 국제학교 설립자인 마이클 조 선교사는 병원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문을 안 닫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회를 포기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확진자가 늘어갈 때마다 방역 의료진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는 마르고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 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봅니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지 1년이 지나서요. 잠시 후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에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강조해온 진보정당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크게 와닿는데요. 네네. 네, 먼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세요. 네네. 아주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뭐냐면요. 그동안 정치권이든 비정치권이든 성추행이 발생하면 항상 장기간 동안 의혹이었습니다. 의혹이 따라붙었죠. 그랬죠. 성추행, 성범죄 의혹.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의혹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인정했고, 또 이제 당 조직에서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이건 뭐 이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의혹이 발표 때부터 붙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됐고요. 네, 원래는 그러네요. 네. 의혹에서 인정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아유, 인정을 당사자는 뭐 법정 유죄 판결이 나도 인정하지 않는, 오해다, 네,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국회의장까지 지낸 이제 보수 정치인이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네, 이제 성추행을 했고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네, 마지막까지 한 말은 그냥 손녀딸 같아서 이 그냥 이렇게 친근감 표시를 한 건데 이걸 성추행으로 오해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거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이 젠더 인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을 이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직후에 김종철 전 대표가 됐죠. 네. 바로 이제 사과문과 입장문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네.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대안도 냅니다. 이 당대표직에서 직위해제가 됐는데 일단 사퇴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의 이제 당기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일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저열한 성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피해자가 자신을 이제 정치적 동지로 신뢰를 표해 줬는데 자신은 이것을 배신으로 갚았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런 이제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피해자도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 피해자를 배복주 부대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피해자는 자신이다. 1월 15일에 저녁 식사를 겸한 면담 자리를 잘 마치고 차를 기다리려고 대기하던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어찌 보면 존경하는 당대표, 동지로부터 이런 이제 이 어떤 존엄을 훼손당하는 일을 겪고 큰 충격에 빠졌고 주말 동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월 18일에 당에 알렸고 당에서는 일주일 동안 비공개 진상조사를 통해서 가해 사실도 인정을 받고 모든 걸 확인하고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보 정당인 만큼 정의당 내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제 이 가해자인 김 전 대표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적어도 이제 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 점에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 법적 처벌은 이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어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어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 15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와서 택시를 타기 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금요일에 네. 있었고 월요일에 장혜영 의원이 당에 그 사실을 알리고 알렸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김정철 전 대표도 뭐 이야기를 듣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맞습니다. 김정철 전 대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나서 바로 김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네. 25일 그러니까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비공개 조사 후에 네. 월요일에 정의당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젠더 인권위원장이자 부대표인 배복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정의당 내에서 심상정 전 대표죠. 네. 정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사실 오랫동안 당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당을 해체하는 수준에서 발전적 그야말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이제 큰일이다.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오늘 정의당은 대책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위원회가 조만간 열려서 당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조금 전 속보를 보면은 이제 다가오는 4월 재보선에서 네.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과 연대 없다 네. 끝까지 완주하겠다 해서 지금 권수정 이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입 후보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이 지금 이 김종철 전 대표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후보 또 부산시장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강하게 일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또 성추행의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아마 정의당이 그럼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낼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아마 내지 않을 것 같고 정의당은 상당히 좀 고강도 내부 개혁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젠더 감수성, 양성평등 강조해온 정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더욱더 네. 충격이 컸는데 전격 사퇴를 하고 당 대표가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의당의 해체 수순을 밟아서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말도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활빈단 시민단체가 일단 경찰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은 만큼 네. 당 조직 차원에서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에요. 네.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성범죄는 성추행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3자가 고발해도 수사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고발이 들어오지 않아도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하면 네. 자체 수사도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다 인정하고 공개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제3의 시민단체가 타인이라도 고발을 하면은 이건 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은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 저 물어봤더니 네. 법조인들의 중론은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죄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입장, 당의 입장 등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뭐 징역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벌금형이 이제 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법적 처벌이 뭐 수사까지 착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이 진보 정당 아까 표현한 말씀 중에서 이제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사실 이제 진보 정당은 양성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이 진보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남성, 여성,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LGBT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도 또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양성평등이라고 썼는데 요즘에 성평등 이렇게 부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진보정당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개혁 조치와 이제 법적 처벌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더 좀 흥미로운 것은 네. 4월 재보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논평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 경악할 일이 진보정당에서 벌어졌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하는 상황입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라. 네.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유호정 의원도 있죠. 네. 젊은 유호정 의원이 민주당이 경악했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당 내부의 일에 경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놀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피해 호소인 초기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이것도 지금 질타의 대상이고 사실은 어제 이 김종철 전 대표의 이제 입장 이 정의당 발표가 나온 다음에 어젯밤에서야 국가인권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의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어제도 같이 나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의 책임은 아무래도 민주당 아니냐. 이게 다시 이제 재환기되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드디어 결국은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실을 이제서야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어쨌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최근에 봐라. 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모두 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미투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보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보다는 100배, 1000배 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자정작용을 한 어쨌든 깨끗이 인정하고 당대표도 물러난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은 평가한 셈인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황에서 4월 재보선에 또 이 느닷없이 터진 정의당발 성추행 문제 때문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니까요. 법적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또 당에서도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각 당의 논평도 얘기를 하셔서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들과 저 장관을 향해서 양심 있으면 박원순 성추행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사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어제 인권위 발표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야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또 민주당 주자들의 이제 흠결을 부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날을 세우고 있고.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이 야권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섭섭한 이야기도 토로했죠. 네. 지금 나는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철수와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상호 예비후보 또 박영선 전 장관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예비후보에게 박원순 사건 사과하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오늘 공식 사과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두 후보도 당연히 유세 과정에서든 뭐 TV 토론에서 질문을 받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사죄드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과 이후에 저는 정치권이 이게 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보수 정당에서도 이 성추행 사건이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집권당이라서 정말 조금 해이해진 건지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기강이 풀렸다고 해야 할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뭐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이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 좀 같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되는데 장혜영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중에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다움, 가해자답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네. 피해자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자신이 그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참 그럴듯한 남성조차도 이 여성을 존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회란 말입니까? 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받던 신망받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서로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고 저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가를 정치인이 한번 함께 성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오락가락할 상황이 이제 커 보이거든요. 네. 이 과도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혹은 뭐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의 문제일지. 근데 현장에서는 여권이 과거보다는 신장됐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지금 이 양성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학자들의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럼 여성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죠. 유리천장은 아직도 존재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아직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경단녀라고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뭐 독박 육아라든가 가사노동 분담률은 아직도 그렇게 깔끔하게 평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숙제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정치권이 이걸 외면해 오다가 엉뚱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게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완전한 성평등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지금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죠. 조금 더 정치적에서 정치인들도 근본적인 접근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와서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의견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여름에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서가 자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고 보니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가. 지금도 이제 그러한 미스테리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했지만 이 일단은 가해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다 보니까 법적 처벌은 중단된 거예요. 네. 공소권 없음 이렇게 끝났고 대신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게 박 시장 개인의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시라는 굉장히 큰 조직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장 비서실을 필두로 해서 주변 참모들이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여기는 이제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이 젠더 특보라고 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오히려 박 시장에게 이 성추행 사실을 전달한
폭로로 오히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성인권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얼추 살펴 있었는데 법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묵인과 방조는 모두 다 무혐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네. 이걸 딱 한 군데 이전에 법원에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고인 또 다른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네. 피해자를 성폭행한 다른 서울시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책임 전가를 시도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지만 지금 피해자의 고통은 당신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한 줄이 들어갔던 것이고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어떤 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밤 늦은 시간에 뭐 사진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했던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박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네일아트를 받은 손이 예쁘다며 이제 손을 만지고 한 것들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성추행은 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직권조사 결과 내용을 의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는 이제 어려워졌지만 이 사실은 사실로 있다. 근데 이게 검경조사와 똑같이 묵인 및 방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제 국가인권위도 어떤 이제 이 범죄에 대한 묵인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은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묵인 및 방조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요. 네. 사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희롱을 한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맞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러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어제 단서를 이제 단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뭐 이건 남녀 공히가 되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남성들은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방 교육이라는 게 저도 뭐 대학의 겸임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해요. 하죠. 예. 네. 이 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뭐 하잖아요. 네. 연간 몇 시간 받게 돼 있고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영상을 보고 그치기도 하고 또 집체 교육을 뭐 몇 번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집체 교육은 다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도식적, 기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왔던 것 아닌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방 교육인가. 그보다는 저는 이게 성평등 교육, 어떤 성존중 교육보다는 이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적 정체성, 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제일 쉬운 건 남이냐 여냐를 성별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을 좀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과거 19세기부터 발전한 윤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에게 대우하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걸 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은 또 뭐 동성 간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는 것을 흔히 갑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범죄, 성폭력도 어쩌면 상대를 내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성적인 의미에 또 갑질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격,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한 경쟁에 휩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인 체화하는 이건 제가 보기엔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습관화하는 것들을 많이 도외시했던 것 아닌가 하는 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혜영 의원이 남긴 또 글이 생각나네요. 뭐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는 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건 유엔 인권헌장에도 나오는 거고요. 네. 모든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야말로 이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네. 인권 자체가 이제 휴먼 라이트가 인간이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권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먼지를 그냥 싸고 있는 백화사전 속의 이야기처럼 치부하게 된 것 아닌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잘 이용해서 생산성을 뽑고 서로 이윤을 챙기는데 하나의 이제 도구로 상호관계를 맺어온 것 아닌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리고 이제 정치가 자꾸 권력과 결부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도 정치적 야망이 큰 분들은 좀 권위적인 분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 남아있죠. 네. 근데 정치가는 사실은 서번트,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훨씬 시민들보다 낮은 시선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은 커녕 이제 최근에 공무원이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 자동차 여기 주차하지 마라 네. 빼라 그랬더니 네. 나 공직자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화를 버럭 냈다는 이야기를 보고 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권위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을 맞습니다. 때 네,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보고회 네. 형식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죠. 시민보고대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소가 상징적이죠. 네. 중소기업중앙회관 중앙회. 바로 며칠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또 상당히 좋아했고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끝까지 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불과 며칠 전까지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머리를 맞대던 이 추억이 새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이 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방역의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피해 복구의 이제 또 수장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막 쏘고 있다가 이제 장관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핫 이슈는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는,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서울을 다핵 도시로 만들겠다. 네. 사실은 서울이, 노른자위가 어디냐, 그럼 다 몇 군데를 짚는데, 강남 3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한. 그런데 다핵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뭐 천만 인구에 워낙 면적도 넓으니까 여러 거점들이 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병행 동시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강북은 강북의 가치가 있도록 하고 강남은 또 강남의 가치가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를 딱 짚었는데 이게 나름 묘수이긴 해요. 여의도는 강남이 뜨기 전에 가장 서울에서 부촌이었던 곳인데 지금 워낙 아파트가 노후화됐는데 이 고가 아파트들이 이 재개발에 묶여서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의도를 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의도 개발 공략은 우상호 후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박영선 네. 우박 남매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 또 야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반론을 또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주에는 이 부분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5, 6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2개월 정도 이 계획이 뒤로 밀렸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꼭 필요한 걸까요? 실현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지난해 9월에 출범하고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많이 바쁘셨죠? 네, 시간이 꽤 갔죠. 네, 지난 4개월 평가를 내리신다면요? 그동안에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에는 저희 위원회가 공론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도 작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한 두 차례 정도 온라인 그 시도민 열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3차 토론회는 이제 오는 1월 30일 날 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또 뭐 여러 군데 설명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이 통합을 할 경우에 그 통합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까 혹은 무관심이 많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대구 경북 이 통합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네, 뭐 찬성도 있었고요. 또 반대도 있었고 또 유보와 조건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네. 찬성한 의견은 우선에 이제 이 통합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더 많은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지역을 뭔가 좀 새롭게 혁신해 나가자 이런 주장이 찬성론의 중요한 이제 근거였습니다. 그 규모의 경제 이걸 생각했을 때는 대구 경북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군요. 네. 반대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도 적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러한 그 기대가 과연 검증 가능한 거냐, 지금 그냥 주장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많이 제기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원 흐름이 왜곡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북 쪽에서는 이제 통합을 할 경우에 대구에 모든 자원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네. 또 반대로 대구 쪽에서는 아, 우리 자원이 경북 쪽으로 또 유출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뭐 현재 아직 공론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고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대구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요 경북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경북에서는 우리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경북에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서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네. 특히 네,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도청이 옮겨온 지가 이제 횟수로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정착 단계인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게 웬 말이냐, 이러려면 도청은 왜 옮겨왔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 알고 네, 계시죠. 네. 이제 그런 저 불안감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경우에 그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반드시 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에다가 그 균형 발전,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책까지 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도 나와야지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주고받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만드는 이제 그 비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지역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뭐 어떤 지역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지역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이제 비전 재구성을 할 계획인데, 네, 이제 그 일환으로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이제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그 그림을, 미래 꿈을 그려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아마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 로드맵에 따르면요, 올해 2월까지 시도민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사회적 합의 단계를 마치고 이걸 또 중앙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행정적 합의 단계는 4월까지 하고요, 이후에 주민투표와 특별법이 통과되는 정치적 합의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공론화 일정이 2개월 정도 연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그 계획했던 그 수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입니다. 네. 서로 얼굴 보고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공론의 핵심인데요. 지금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막 가려고 하느냐, 네, 이런 주장과 비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기간을 한번 최대한 확보해보자, 이렇게 그 계획을 다시 좀 정리를 한 것이 이제 2개월 연장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론 기간이 2개월 연장되니까 그 이후에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과정은 수차적으로 이제 연기가 되죠. 그러나 연기가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큰 차질은 없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두르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지역사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거니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좀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일정 자체를 박아두고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쪽으로
결과를 결론에 지어놓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건 그 몰고 거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저 의구심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적 통화,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이런 합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시도민의 그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단계에서 지지와 동의가 없으면 행정적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또 행정적 과정에서도 시도민들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 단계인 그 정치 과정에서도 주민 투표를 실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도민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몰고 갈 수 없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시도민들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시기를 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려면 계획은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도지사와 시장직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론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시장과 도지사 직을 걸게 되면요. 합리적 공론이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네. 뭐 권영진 이철우냐 아니냐 이렇게 갈릴 염려가 있다는 거죠. 공론 교과서를 보면 이제 그런 정치화된 프레임이 여기에 작동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과연 공론이 필요한지 아닌지 장점 뭐고 단점 뭔지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거 날아가버리고요. 네. 야, 너 편이냐 내 편이냐 뭐 이렇게 이제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론은 이제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위원장으로서 그 뭐 시도지사 직을 걸고 신중히 하라 이런 얘기는 듣겠습니다만은 네. 직을 걸어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시도지사를 여기에 자꾸 끌어들이면 네. 합리적 공론이 자꾸 사라져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철우 도지사나 뭐 권영진 시장도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대구경북 그럼 공론화 추진위원회 일정하고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4월 말까지 그 토론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로도 또 이제 가서 토론할 겁니다. 안동도 나중에 올 겁니다. 포항도 가고 구미도 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네. 이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다 거쳐서 그 수기 공론 조사를 하고 시도민들의 뜻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와 동의가 있으면 이제 시도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통합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이제 묻죠. 네. 그럼 이제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요. 이게 잘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네. 이제 7, 8월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주민투표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게 그 11월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계별로 그 이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시도민들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시도민들의 뜻을 좀 모아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도대체 도와주질 않아서 온라인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그러니까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지금 그 광역 자치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초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 현상이에요. 우리 대구 경북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경남도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광주 전남도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또 충청 남북 대전 세종은 메가시티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초광역화 전략이 무조건 좋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좋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혹은 또 이런 통합을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시도민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시장과 도지사다 이런 기분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